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네 군데에서 치러진 재보선이 약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지역 살림꾼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만 나라가 중요하냐 아내가 중요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김건희 논란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자칫 이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문제는 이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장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구청장이 됐습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당장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선거 비용만 30억이 듭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이런 자가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나섰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하지만 이 세 개를 다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만고의 이치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돈을 탐하면 권력은 흉기가 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돈과 권력을 탐하면 그 명예마저 쓰레기가 됩니다. 제발 좀 이런 사람들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애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옵니다. 신작 초대를 안 해주시고. 아이고. 네. 아니 근데 조금 아까 그 힘들죠. 조금 네. 아까 그 제 오레건주에서 예. 저기 올라오셨던데 예. 예. 정오리 TV가 미국에서 굉장히 애청자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예. 정오리 TV를 좋아하더라고요. 와. 아마 연배 때문이 그러기도 하고 아니 정오리 TV는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은 조금 고향스러워. 좋습니다. 조금 고향스러워서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아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월 TV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정월이 TV가 좋습니다. 예. 네.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KBS에서 제가 라디오 공감 토론 진행할 때 그다음에 곧바로 또 열린 공감 열린 토론. 열린 토론을 제가 한 1년 동안 1년 또 하셨죠. 진행을 했죠. 예. 그거는 인연이 아니죠. 제가 쫓아내신 그렇게 말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아니 뭐 김 의원님이 쫓아내셨겠습니까? 뭐 그렇게 아니, 저는 뭐 솔직히 바톤을 주고 받은 거죠. 솔직히 누가 있는지도 몰라. 누가 예. 있는지도 모르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저는 1년만 한다고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 다음에 온 사람이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또 좋은 정준희 교수님이 그다음에 또 네. 진행을 하시더라고. 너무 고맙죠. 훌륭한 분들이 네, 많이 네. 오셨죠. 그런데 네. 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네. 살아보면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유튜브의 세계가 뉴미디어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 100세 시대에 예. 끝나지 않는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또 방송하니까 우리 김 의원님도 여기에서 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하고 예. 김 의원님하고는 뭐 같이 뭐 하시는 거 있죠? 네.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진행하고 출연하시고 화요일마다. 예. 아, 네. 꽤 오랫동안, 네. 꽤 오랫동안 거의 1년여 근데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를 계속 출연 이제 장부가 했잖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두 분과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있었는데 두 분 어르신과 함께 제가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이것도 촌스러운 거야. 어제 예 어제 재보궐선거 얘기 잠깐 해보지요. 부산 금정구 강화 뭐 역시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
부산 금정구 결과를 두고 좀 부산 분들이 속이 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러는데 부산이 대이님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그런 글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카페에 그 글 올리신 거 보고 공감을 했는데요. 부산 금정구 투표율 47% 보고 부산 사는 나는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65대 35. 결과는 약 62대 38. 부산에는 낮은 투표율로는 국힘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부산을 비난, 비하하는 온갖 댓글이 난무하는데 부산 사람이니까 기분은 좋지 않지만 감수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난공불락이던 6대 4 구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부산 금정이 사실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도 워낙 이번에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는데 안 됐어요, 김진애 의원님.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텃밭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역결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이 역결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200석을 못 넘었잖아요. 예.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예요. 용산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지 않아. 하는 짓이. 하는 짓이. 예. 뭐 저거 하면 한동훈 쫓아내기 쉬우니까. 한동훈은 기를 쓰고 이겨야 됐죠. 근데 한동훈도 예. 지더라도 솔직히 뭐 김건희 용산에다가 또 저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저는 유권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유권자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지면 여기 아작난다.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마지막에 역결집이 일어났을 거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 유권자가 고령층이 많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아까 저 청취자분도 속상해 하셨지만 부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워낙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산업이 워낙 침체가 되고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가요. 여성 유권자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이 또 여기 취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점점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아마 지역 선거에서는 앞으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도전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아니고 기초단체장 선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유권자들의 심리도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율이 낮은 것도 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은 것도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금정이 부산 전체 지역에서도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그런 경우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차지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 전신 그런 당의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후보로 등록을 해놓고 한 번도 안 나타날 정도 있었대요. 국민의 이제 자동으로 다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 사망인가 뭐 이런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될 정도로 이제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려운 싸움이었죠, 사실. 근데 기대한 건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조국 혁신당과 단일화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희망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쉽고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로는 박빙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하나만 차지하고 다 민주당이 패배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역결집 얘기도 하셨지만,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근데 역결집이 지난 총선에서도 마지막 닷새 중에 상당한 역결집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게 역결집을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단일화를 성사를 시키고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또 가서 선거운동들을 하신 게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딴 방송에 나도 그랬거든요. 조국 대표님 너무 열심히 선거운동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고 그랬거든요. 결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한동훈 위원장이 위기를 느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은 한 8번인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발로 다 뛰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하든 간에 구사 일생 하셨고 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덕분에 그 용산에서 오늘 아침에 용산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검찰이 발표했잖아요. 네. 왜 그 불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것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저쪽 이제 이기고 나니까 왜냐하면은요 만약 저는 지고 났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기니까 오늘 하고 그 독대하기 전에 빨리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이게요 다.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화약을 지고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그게 지금 법감정이라든지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검찰이 그렇게 한다? 이건 완전 철면피죠. 검찰이 하는 거겠어요? 검찰 손을 빌려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하시는 거겠지?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검찰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글쎄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이 워낙 대통령 픽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오히려 검찰총장은 지금 더 겁을 내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 검찰 해체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카피를 제가 썼습니다. 제 유행어입니다. 말이 됩니까? 제 유행어. 김보미님이요. 이런 걸 주셨어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또 나왔으니 이제 어디로 순찰 나가려나? 국방부 가려나? 지난번에 마포대교 순찰 나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자신감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하루 딱 안 나왔어요. 하루. 투표하는 날. 아니. 눈치. 아니 저는 자존감이 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또. 아니 그렇지는 않을 못할 거고. 저는요 뭐 이거는 뭐 별도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뭐 도저히 나는 못 간다. 기소당하면 뭐 큰일 난다. 뭐 오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거를 못 이긴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말이 아니 대통령이 제가 요새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되죠? 아니 이거는 오늘 제가 듣고 오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여러 가지가 모자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내 공식 인정 바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동양 예의지국에서 우리가 인위예지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네 가지가 없는 건데 네 가지 중에서도 솔직히 두 가지 이 검찰총장 출신이면은 적어도 시비지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신 그 다음에 수호지심 뭐가 잘못된 거를 그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거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제가 뭐 저기 뭐야 뭐 측은지심이나 뭐 겸양지심이나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수호지심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냐고 어떻게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이거는 완전 정말 암군입니다. 암군. 근데 그 암군의 가장 주요한 거는 김건희라고 하는 게 아니 아내한테 저렇게 눈이 저기 감겨가지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부속실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부속실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은 원래는 계획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부속실에 네. 이 부속실에 김건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윤석열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셨군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VVIP하고 VIP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속실 만든다고 제 부속실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들겠다고 해서 사람들 쭉 모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가까운 사람들 김건희 씨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서 이 부속실에 다 집어넣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무실이 너무 좁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런 얘기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그런 얘기 대통령실에서 이부속실 하려고 했더니 공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측근들 뭐 소위 이제 7간신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국정이 완전히 농단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거기다 왜 같은 2층에다 해? 같은 급이잖아요. 아우, 정말. 아니, 왜냐면 저는 저는 처음부터 워낙 제가 비판을 해와서 저는 용산 이전하는 것도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김건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속실 안 만드는 이유도 대통령실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했더니 그 그대로잖아. 하든 간에 김진애 성견 지명이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부속실 만드는 것도 이미 늦었어요. 국민들은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뭐 꼼짝도 안 해요. 하여튼 이제 얘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김건희한테로 빠지는데 기승전 김건희인데 재보궐선거 얘기 조금 더 해보고 문원일 구로구청장 얘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뭐 각자의 텃밭을 지킨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 아까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활을 걸었던 한동훈 대표 약간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김건희를 저격하면서 활동 중단해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발표를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손짓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단단히 각오는 했네요. 아, 무슨 각오를. 국민 눈높이 선생님. 꼭 하셔야 되는 말은 뭡니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특검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거죠. 저 정도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저 정도 수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수위는 눈치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했죠. 그걸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전공을 안 찌르잖아요. 딱 눈치를 봐요. 뭐 얘기하면서도 뭐 꼭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이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루뭉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 정도 얘기를 하면 기분은 상당히 나쁠 거예요.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히 나를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해서 끝까지 그럼 갈 거냐 저게. 지금까지 계속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한번 질러놓고 꼬리 내리고 질러놓고 꼬리 내리고 이렇게 반복이 됐잖아요. 학습된 효과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저걸 추진해서 특검에 찬성표를 던질 거냐 하는 부분. 이번에 이제 다시 민주당이 특검을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이거 특검 이제 다시 또 재의견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럴 때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행동이 계속 정진해 나갈 건지 아니면 꼬리 내리고 다시 또 뒷걸음질 칠 건지 지금의 행태로 봐서는 예전 행태들을 반복적으로 한 걸로 봐서는 다시 물러설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의심스럽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요새 제 모드는
한동훈 띄워지게? 대표를 계속해서 얼르고 달래고 추스리고 이런 모드라서 얘기 드리면은 격려 드립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지금 말로 못 하더라도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지금 대통령하고 요번에 딜을 못하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두 번 뭐 가는 거는 특검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마 요번에는 뭐 이번에 못하면은 못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할 거예요. 김서군님께서요. 에너지 형님 응원합니다. 노벨 평화상 한강 작가님도 인정한 오, 에너지 그래. 형님. 김진 의원님 별명이 에너지 형님이에요? 네. 김진 에너지. 에너지. 아, 김진 에너지? 거기다가 네. 진해 형님은 매불쇼에서 나온 겁니다. 한강 작가가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18년 전에 네. 인터뷰를 한 게, MBC에서 인터뷰한 게, 네. 이번에 한강 노벨상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쇼츠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한강 작가가 저를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처음에, 아, 뭐, 집을 보면 사랑해 보이고, 도시를 보면 사랑해 보이고, 사람 냄새 나는 거로 해가지고, 평생을 일해온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멋있다. 저 네. 누구야. 야, 한강 작가. 도시와 건축에도 관심이 계시네. 그러더니, 탁 나오시더니, 별명이 김진의 에너지라면서요. 그래서 그리고 제 18년 전 모습이 나와가지고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랬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그러니까 일단 두 번 놀란 게 한강 작가가 너무 단아하게 그렇게 방송 진행을 저희보다 더 잘해서 한강 작가가 진행을 직접 했었어요?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1년 특집 프로였어요. 그래서 제주가 많네요. 네네. 저는 이번에 보니까 네. 노래도 만들더라고요. 그럼요. 작사 작곡하고 또 직접 부르는데 네. 역시 그 노래도 또 얼마나 청아하고 담백하고 순수하고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 대단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저는 거기서 한심한 거는 저는 그 인터뷰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아마 한강 작가님도 기억도 못하실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기뻤고요. 네. 김진 에어컨님 반가워요. 김진 에어컨이라고 해요? 김진 에어컨은 제가 왜 법사위에서 예. 왜 국감할 때 윤석열 그냥 완전히 패대기 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김진 에어컨이에요. 김진 에어컨, 김진 에어컨. 그러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앞부분에 제가 오프닝에 문헌일 구로구청장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 재산 지키려고 백지신탁 하기 싫어서 구청장 그만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한 거예요? 왜 구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좋으면 돈을 지키면 되잖아요.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그 국민 세금 30억을 또 쓰게 만듭니까? 아니 그거 백지신탁하기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둘 다 가지려고 합니까? 돈과 명예를? 아니 돈이 좋아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도 법원에다 계속 하다가 물론 본인은 이제 나중에 받아들였지만 이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키고 싶으면 정치를 하지 마세요.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이래가지고 문제는 자기 돈 지키려다 국민 세금 30원이 또 날아가게 됐잖아요. 불필요하게 선거해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아니 누구든 정치에 나오면 백지신탁해야 돼. 이해충돌이 되니까 백지신탁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모르고 나왔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해충돌 안 된다고 소송했다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구청장으로 일하면 그 업무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사업 뭐 허가권도 있고 이러니까 구청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사업장 소재지가 구로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지가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찍어주고 저는 일단 이번에 꽤 화가 난 게 물론 그 본인이 그거를 이번에 구청장 내놓은 것도 한심하지만 애당초 솔직히 그런 사람을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당에서 그게 그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내놓은 것도 어저께 사퇴했잖아. 네. 여태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선거 끝나니까 선거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기를 한 거예요. 정무감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재보궐선거 날 나 그렇게 그만둔다고 재보궐선거 또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무슨
아니, 보궐선거 날 일부러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일부러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선거는 저기 끝나고. 더군다나 요번이, 이거는요, 본인이 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요번에 항소심도 졌는데 저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건 전혀 저 책임감이 없는 거죠. 자기도 지키려고 지금 찍으려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병호. 네. 감사원 사무총장 했다가 지금 감사위원 됐죠. 네. 맞아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아주 유병호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오랜만에 참 임자 만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쫄랑쫄랑 되지 마. 어? 박지원한테는 안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깨갱 하면서도 또 기어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혼납디다. 다 그저 네가 잘못해서 매를 지금 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던데 그 버릇을 제 못 주는데 주식 그 백지신다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입으로 뭐 미국 주식은 어떻게 했고 또 미국 주식도 있었나 봐요. 한번 보고 이야기하죠. 그 감사원 태도가 그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일부 원장, 제가 왼쪽 귀가 원장, 안 들려서 감사원장 다시 네. 여쭙는 겁니다. 잠깐 있어봐요. 쫄랑쫄랑 나서지 말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조국장하고 유병호 의원이 최달령 사무총장한테 가서 내부 인사 청탁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사무처 인사청탁을 할 이유도 없고 오케이. 스타일도 안 했다는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최달령 사무총장은 화를 내고 예? 그날 나가서 오후 반차 내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직접 모르니까 들어봐요. 왜 쫄랑쫄랑 나서 당신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세지 박지원한테는 안 통해. 건당지게 말이죠. 아, 근데 의원님 주식 제가 의원님 사오신 길은 존경합니다. 매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매각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1심 나오자마자 그날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권사에서 그 개미들 피해준다 해서 좀 기다리다 오히려 또 얼마는 며칠 늦게 팔았다가 또 뭐 손해도 보고 다 팔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관계 깨끗하다 이거죠? 백지 신탁 대상인 거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는 싹 처분했습니다. 올해 간부의 배우자. 여자도 그때 뭐 주식 안 내놓는다고 또 한참 또 버티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소송 걸고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지고 나고 그러니까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싶어 하고 명예도 탐하고 이러니까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냥 돈이 좋으면 안 하면 돼요, 정치를. 안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저렇게 정치를 하고 고위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봉희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 불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예의 없는 태도로 국회에서 국회를 농락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사위원이 돼서 그냥 사무총장 할 때 아시잖아요. 태도.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행동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까도 뭐 제가 볼 때 뭐 박지원 의원이나 되니까 저렇게 막 혼을 내지 다른 의원들했으면 또 막 대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엉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번 국감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가지고 뭐 이진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뭐 하나같이 꼴값을 떠는 사람들만 이제는 막가자인 것 같은데요. 아 완전히 다 막가자고 그리고 다들 얘기하는 게 저렇게 하면. 용산에는 더 잘 보인다. 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에는 김용현 뭐 장관 같은 경우에 저 차지철에 비교하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게 무슨 비속어를 갖다가 저기 아니, 국감에서 얘기하는 게 한심한 당신 말이야 전두환 차지철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말 나라가. 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어요. 국격이 정말 아까도 정말 좋은데 싸가지 없는 네 가지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권을 다 잡고 거기서 한 자리씩 다 가지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아이고 참 요즘에요 제가 진행하다 보면 수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마음이 참 울컥울컥 해가지고 제가 욕쟁이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요 유튜브에서는 욕쟁이가 되셔야지 또. 그러니까 뜨시는 거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지금 보니까 저 깜짝 놀랐네. 네. 저는 49만 2천이나 되는 줄 몰랐어. 이거 아, 그러셨어요? 시작한 지 올해 초에 시작한 거로 제가 아는데. 작년 12월에.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욕을 해야 유튜브에서는 뜹니다. 오늘 우리도 욕합시다. 최진봉 목사님이신데. 우리 채널이 아니니까. 네. 우리 채널에 가서 떠도. 욕을 한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하시고 싶은 욕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한테 알겠습니다. 욕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요. 그 정말 요새는 유튜브가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 미국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새 유튜브만이 유일하게 자기네들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방송은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유권자들이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이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양반들이 교회에 나가고 요새는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를 보고 와야 교회에 가서 같이 욕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위안도 위안인데요. 네. 우리 이제 최진봉 교수님 언론 전공이시니까 이제는 정보 전달까지도 유튜브에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그저께 정말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이제 밤에 늦게 뉴스를 한번 좀 보면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공부 차원에서 이제 봤는데 그 전에는 뉴스 전문 채널 이제 YTN하고 연합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편성이 좀 달랐어요. 네. 하나가 정시에 들어가면 하나는 30분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네. 네. 이제는 민영화 된 뒤로 편성을 같이 해놨어요. 두 채널 다 밤 10시 50분쯤에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든지 이걸 보든지 그거 보는 시간까지 광고를 할일 없이 봐야 돼요. 그랬다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면서 봤더니 두 방송 다 앞부분 대여섯 꼭지를 경의선 폭파로 가는 거예요. 명태균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김건희 얘기, 명태균 얘기는 단신으로 처리해. 두 채널 다. 그러니 국민들이 오늘은 김건희 얘기가 뭐가 나왔을까? 명태균이 이렇게 시끄럽다는데 뭘까? 이걸 채널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가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YTN 같은 게 민영화되면서 보수화됐거든요. 지금 사장으로 앉은 사람이 보수적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친화적인 보도로 바뀌고 있고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습니다. 연합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로부터 300여억 원이죠.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장 임명 과정에서 사실은 그 통신위원회 무슨 그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가 여야에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여당이 훨씬 더 많아요. 인원이 추천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가 이 사장 선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여 성향 즉 보수적 성향의 사람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친화적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민영화의 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YTN 민영화 반대하고 못하겠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방송을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권이나 또는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일정적으로 동일한 정부가 나오는 상황이 되고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이나 기사는 내용에서 빠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유튜브를 지지할 수밖에 유튜브를 뭐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의 통로 자체가. 근데 이번에 참 놀라운 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이거가 다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 김건희여사 관련된 거 이런 게 다 유튜브 저널리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데 백운기 앵커님한테는 명태균 연락 안 왔습니까? 제가 그 전에 들었어요. 혹시 그 임세은 소장 아세요? 네, 알죠. 네. 그 이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배궁재 앵커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럼 한번 좀 나오시라고 해라. 그리고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얘기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문자에는 아직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왜냐면 이걸 알거든. 네. 제가 뭐냐 명태균은 저한테 절대 연락 안 해. 왜냐하면 제가 사짜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아. 이거는 뭐냐면은 사짜끼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 못 하는 거지. 오. 자기가, 왜냐하면 저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는 꽤 모욕감을 느끼는 게, 명태균이 지금 그 유튜브 저널리즘 보다도요, 일단 유튜브 저널리즘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금 공중파들을 이용하잖아요. 예,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 연락해가지고 저기를 하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효과인가? 어떻게 이렇게? 뭐 명태균 씨가 저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대도 용산이 지금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 이것도 지금 큰 문제인데 국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강혜경 씨 지금 내일 모레 국정감사에는 출석을 한다고 하지요. 통화를 했던 내용을 공개했는데 한번 그걸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부장님 여보세요. 저 통화 좋은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땡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작잖아요.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0시 반이나 되면 그러니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네, 본부장님. 네, 저하고 봅시다. 네. 여기 맨 앞에 타이틀 있죠? 네네네. 타이틀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네. 창원 제2국가산단. 예? 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창원 의창구 북면. 네. 광희 원자력 융합. 네. 국가 간단 2.0 후보지 선정 캐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네. 창원 의창구 북면. 네. 예, 창원 제2국가산단. 명태균 씨가 일일이 보도자료 문구를 불러줍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고 네.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네. 그 방위산업 원자력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캐거. 네. 그 국가산단 2.0 필요 있나? 제2국가산단 들어가면 국가산단 2.0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창원시 원팀 되어 1군 갑진 성과물 해놓고. 네네. 자, 이 통화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2023년 3월 14일이거든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날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한 건데 이걸 보면 국가 중요한 보안사항 아닙니까? 대통령 일정은. 그걸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일정도 알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도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명태균 씨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은 단순히 김영선 뭐 이런 관련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국가산단이라든지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우리 김재리 의원님 그쪽에 전문가시지만
이런 정보를 민간인이 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이권 개입에 관여가 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3월 15일인데 3월 14일이니까 예. 뭐 김영선 위원한테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건 그전에 산단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입김이 개입될 수 있었다,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렇죠. 이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산단이요. 원래는 다른데 세종 쪽에 충청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아. 얘기가 상당히 좀 있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심이 상당히 되고요. 아마 차후에 또 이게 나올 텐데. 아마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 사전 투기를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하는 이런 게 아마 앞으로 또 후속 취재가 또 나올 거예요. 나올 수도 있죠. 네. 이날 그 다음 날 3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뭐 최순실 씨가 이름을 바꿨지만 그 당시에도 연설문 고치고 또 대통령이 발표할 뭐 문건들 이런 거 다 태블릿 PC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말할 내용 발표할 내용을 미리 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에요. 자기가 무슨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무슨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빼돌린 거죠 대체? 그 정보를 누가 준 겁니까?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 이게 그걸 가지고 뭐 뭘 사고 뭐 이래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정보가 흘러갔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에요. 왜 민간인이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소위 대통령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명태인 씨가 어떻게 하루 전에 이걸 입수를 하냐고요. 누군가가 이걸 흘러준 거 아닙니까?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니, 소위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연설문이나 아니면 발표문 이런 거 다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게 따로 비선입니다. 아니, 대통령에서 그런 역할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미리? 누가 빼내준 겁니까? 대체? 이런 게 바로 권력 없고 관계 없는 사람, 직책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주요 정보, 그것도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입수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겁박하면서 너는 뭐 내가 말하면 온전할 줄 아냐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지만 아까도 김 의원님이 지금 뭐 공중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중에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국정에도 개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나오고 여론 조작 이런 것들 다 본인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재미로는 뭐 오빠 얘기며 이런 얘기들 한영태훈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할 텐데 이거는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명태균에 대해서는 지금 적어도 첫 번째 세비 반띵한 거 예.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공천 개입이 이거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이거 산단에 관련된 거 이거 한 거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명확하게 이거 저거 한 거 이거 이런 거 아니 그 여론조사 조작한 거 49번이나 조작하게 한 거 이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요 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이거든요. 이거는 당장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흐리려고 저는 요새 뭐 어저께 오늘은 지금 조금 조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명태균 씨가 솔직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 정말 깜빵에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아니면 정말 용산하고 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서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당장 구속사유거든요. 당장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사유가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네. 왜 명태균 씨가 큰 소리를 치느냐. 죽어도 나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나 혼자 안 죽는다. 나 죽여? 으흠. 그럼 너네들도 같이 가. 으흠.
너네들이 누구야? 대통령이고 대통령 마누라잖아. 그렇죠. 지금 이런 배짱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정권에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뉴스타파도 그래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도했다고 압수수색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뉴스타파 대표도 그러죠. 그 기자도 그러죠.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사가 누구든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권의 비판적 기사를 쓰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기사화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언론사가 의혹 제기했다고 그걸 가지고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 바이든 날리면 그거 보도했다고 관련된 사람들 집 압수수색하고 그게 윤석열 정권이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수사를 합니까? 압수수색을 합니까? 물론 창원지검에서 이 선거 그 자금 관련해서는 하고 있지만 으흠. 지금 이 명태윤 씨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문제라든지 국정농단의 문제 이런 건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러는 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은 호흡 조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1일 날 강혜경 씨가 네. 이제 국감에 나올 거잖아요. 국감에 증인이 나오고 나면은 지금 그거를 흐리게 하기 위한 작업도 지금 한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상한, 저는 뭐 이거는 뭐, 이번 국감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국정조사로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른바 특검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검찰이 지금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들어가야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는 아무리 용산에서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가 주 있는 걸까요? 뭐가 주 있을까요? 명태균이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김건희 씨도 알죠. 그리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2,000개 정도 있는데 200개 정도 얘기한 이건 에피타이저다 그랬어요. 에피타이저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큰 게 있는 건데 아마 녹취록이 있을 것 같고 목소리 있을 것 같고 지금 텔레그램 일부만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텔레그램의 내용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뭐 얘기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나 예. 뭐 그 측에서 실제로 뭔가 부탁을 하는 뭐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되는 네, 그런 네, 내용이 네. 될 수도 있고 또 여론 조작을 알았을 법한 그런 어떤 정황이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명태균 씨 딴에는 이제 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맞아요. 혼자 싸우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자기 머리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아, 그렇게 안 되죠.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떳떳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하면 큰 소리 치고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나쁜 일들, 못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대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국민들이 조금 봐줄 수는 있죠. 지금 명태균 씨가 뭔가 조금 내가 큰 걸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최고 권력자를 쥐락펴락할 수 있으니 나를 어찌 건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 윤석열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국민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명태균 얘기를 은근히 인용을 하면서 김건희 씨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큰 틀에서 보면 다 권력 다툼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 내용은 일단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명태균한테 머리 조아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볼 텐데요. 지금 동시 접속 보고 계신 분들이 19,000명 되시는데 1만 명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누르신 분이 1만 명이 안 돼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정원이 상당하네. 어제는 2만 6,000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요일이 조금 네. 빠진 건데도 빠져요. 네. 어제는 2만 6,000명. 우리 평소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좀 섭섭합니다. 그렇구나.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네. 항상 우리가 그
공중파 예. 빼고는 네. 3등 합니다. 네. 1등이 뉴스 공장, 네. 2등이 매불쇼. 네. 예.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아, 근데, 아니,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생방송파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시 듣기파예요. 저는 거의다. 예. 뭐 아침에 새벽 뭐 7시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시 듣기로 하니까 그 생방송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는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네. 요거 얘기 드리면 조금 아까 그 김종옥 그 얘기 듣기 전에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혼자 하는 것 같다. 혼자서 버티지 못한다. 명태균. 예. 혼자서 버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여기 정원희 TV님 여기 동시접속자들님들께도 좀 의심의 씨앗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연 혼자일까? 아하. 혼자일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뭐 물론 여태까지 나오는 거 보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를 딱 뽑아가지고 상대편의 아픈 부분을 김종인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건 있는데 과연 이게 혼자 하는 걸까? 아니 뭐냐면 저는 저렇게까지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아마 정어리 TV도 모니터하고 있을 거예요. 예. 여기저기 모니터하면서 자기한테 어떤 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도 모니터하고 있고. 정어리 TV 보았으니까 뭐 백운기 앵커를 네. 존경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자기가 필요하면 하루에 뭐 30분씩 누구하고 통화하고 몇 시간씩 통화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과연 혼자 힘으로 다 하고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의심의 씨앗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 네.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혼자 하겠습니까? 뭐 옆에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권력하고 싸우고 또 전방위로 막 누구든지 걸리면 막 차고 그러는데 그걸 옆에서 지금 같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저도 이번에 이게 이제 이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장 이게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저기 하는 게 여론조사 조작하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 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는. 예, 예. 앞으로 이게 제대로 잡히질 않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선을 하는 거라든가 여론조사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과연 명태균 혼자서 판을 읽고 그거 뭐 전화 걸고 이러는 것만 가지고 강혜웅 씨 정도 하나 가지고만 했겠느냐. 저는 거기에 하여튼 그 정말 이게 그림자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태균 하나에만 조명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네. 던지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김진애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딱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죠. 예. 궁금해집니다. 누굴까? 누굴까? 어떤 세력일까? 여의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저기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굉장히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아. 네. 이은주님, 우리 애청자 반장님인데요. 네. 김진 에너지 형님, 우리 정치 1번지가 2024년 4월 11일에는 동접자 42,893명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선거 다음 날. 대단하다. 예. 네. 그때는 우리가 기록이었어요. 네. 42,893분. 네. 예. 이제 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김종국 최고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니 뭐 보수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마치 무슨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뭐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형태를 보여준 것들이 예.
정말 창피하고요. 이게 도대체 이거야말로 구태정치, 우리가 끊어야 했던 그 구태정치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좀 참 비감한 느낌이 드는 게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됐던 정치인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7시간 전에 뭐 페북에다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어허. 이런 자와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창피스럽다.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자와 엮여 사법 처리 얽매이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동안 예. 계속 공격을 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빼시잖아요. 그래요. 발을 뺀 거죠. 뭐 말로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도 빠지는 거죠. 왜냐면 김재원 최고도 지금 갑자기 또 깨갱해요. 왜냐면 김재원 최고한테 경고를 했어요. 방송 나오면 더 깔 거야 그랬거든요. 방송에 나오지 마.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예요. 딱 안 나오대. 왜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명태균 씨 말을 듣고 안 나오겠다기보다 저는 대통령 측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아, 하지 마. 아, 건들지 마. 왜, 너 괜히 건들었다 큰일 나. 위험해. 뭘 모르는 거 있네. 이럴 수 있다고 그거 봐요.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 측의 말처럼 주변에 관계 있던 모든 사람들 입을 싹 다뤘어요. 아, 오세훈 시장 뭐라 그랬습니까? 고소장 써놨다고만 그래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잖아요. 뭐 네 번 울었단가요?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다음부터도 고소장 접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태균 씨가 지고 있는 게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또 정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명태균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고 황당한 얘기한다고 그러고 거짓말 얘기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 일시에 다 입을 닫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밝혀졌을 경우에 본인의 정치 인생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준혁 최고위원님 지금 뭐 굉장히 정말 솔직히 여태까지 거론되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동훈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한 척하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요. 왜냐하면 김준혁 의원이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구조적인 걸 봐야 되는 게 이게 말이죠. 이게 그냥 구태정치, 그냥 구태정치 아닙니다. 이거 말이죠. 완전히 신기술을 동원한 썩은 정치예요. 이게 완전히 이건 뭡니까? 이건 말이죠. 여론조사라는 거,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거, 여론 그다음에 언론 장악한 거. 그다음에는 이런 게 있더라도 검찰이 덮어줄 거라는 거, 경찰이 조사 안 할 거라는 거, 이런 거 잊지 못하면 이런 거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걸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보세요. 국힘은 말할 게 없는 게, 자, 저기 오세훈 저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예.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저기 대표 저 누구죠? 이준석 대표. 이때도 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대선 있죠? 그다음에 단일화에 관련된 거 있죠? 그다음에는 보궐선거 있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죠? 그다음에 총선 있죠? 이 모든 거에 이 썩은 세력들이 다 같이 개입됐던 거예요. 그거에서까지 몰랐습니까?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한동훈 것들이 얘기 안 나오는 건 한동훈이 선거 때 일 안 했다는 거죠. 아, 용량이 없으니까 건드리지 않은 거지. 네. 근데 검찰에 앉아가지고 법무장관은 앉아가지고 그 몰랐던 게 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알아서도 다치지 않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검찰이나 속국 지금 금권 정치라고 하는 게 성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게 가령 한동훈이 다시 이거 재건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거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최근에 뭐 100분 토론에도 나와 가지고 자기 아니 왜 100분 토론은 제가 좀 정말 화가 나서 네. 아니 100분 토론에 왜 이준석 대표를 거기다 앉히느냐고 당사자 아닙니까? 당신 당사자인 사람을 어떻게 100분 토론에 앉혀 가지고 거기서 명태균이 비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아니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언론이 이용당하는 거거든. 정치인에 대해서 이용당하고 거기서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조회수 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예. 그런 것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고쳐내지 않으면은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저기 대표도 그동안 어플 많이 했잖아요. 셀럽으로 막 이러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정치를 지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제2, 제3의 명태균은 쎄고 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둘인 거 아시나. 근데 명태균이 말은 좀 잘하긴 잘하대. 복숭아 아니. 님이 우리 김진애 의원님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진애 형님 화나셨다. 진심. 네. 진심으로 화나신 거 금방 아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콩이맘님께서요. 욕은 제가 할게요. 제가 김수미 수준은 됩니다. 패널 분들하고 앵커님은 욕하지 마세요. 이것들 저도, 욕해야 입만 아픕니다. 저도 욕도 문자는 안 씁니다. 그럼요. 욕도 문자는 안 쓰는데 아니, 정말 저는 지금도 왜냐면 명태균이 자기가 골라서 나가는 방송 예. 자기가 어떤 거를 나가게 하는 거 오케이 하는 거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은 야, 언론이 썩었다. 그리고 조회수에 뭐 우리도 뭐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있지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썩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하나만 네. 예, 더 따져보고 네.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툭툭 던지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걸로 맞고 이렇게 지금 막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걸 다 혼자 하기도 쉽지 않고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봅시다. 보는데 최근에 터진 것 가운데 하나가 오빠 아닙니까? 그 오빠를 가지고도 약간 또 밀당을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에 보면 우리 오빠는 뭐 바보 모질이 천치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7시간 녹취 때부터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정집에서 우리 남편이 바보다라고 하는 거야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만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러겠다라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결정하고 김건희가 따릅니까? 그러면 독일 덴마크 순방을 왜 사나흘 앞두고 취소를 해버립니까? 김건희가 못 갈 상황이 됐으면 김건희 놔두고 대통령이 가야죠. 김건희가 못 간다고 대통령이 못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물어줘야 되잖아요. 위약금. 뭐 조금 뭔가 풀리다 싶으면 마포대교 순찰을 나가요. 지가 뭔데. 그리고 또 명태균 녹취 나와서 또 막 이렇게 쏟아대고 조선일보까지도 아내냐 나라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투표할 때 또 안 나와요. 이건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그것도 대통령인데 바보라고 하고 말이죠. 이거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제2부속실 만들면 거기에 누가 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여준 전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국가가 우선 말이죠. 이 채통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저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예? 저런 폭로가 막 나오고 했다는 게 다 외신으로 밖에도 알려질 거예요. 네. 국민들은 또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라 망신이고 저는 윤신이가 파평윤 씨 망신이고 이거. 아이고 윤여준 장관. 근데 윤여준 장관님, 제가 윤여준 장관님께도 제가 정말 순소리 하고 싶은데 윤여준 장관님도 왜냐면 사실은 저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4년 전 국감에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문제. 예.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 그러셨어요? 그리고 김건희가 문제다. 예. 왜 김건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코바나 콘텐츠 이렇게 저거 받고 후원 받고 이러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저기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거든요. 결혼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저는 정말 홍준표도 너무 한심한 게
홍준표 사실 당시에요. 경선했을 때,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대선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겼지만 민심에서 진 사람이 후보가 안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홍준표 당장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왜 안 합니까? 물리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뭔가 물려 있으니까. 이런 거 썩은 거를 당장 지적을 해야 돼요. 정말 이거 지적. 그리고 지금 김건희 문제도 저는 저 김건희 여사의 한 개인의 자질 부족이나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도 세력이 붙어 있습니다. 꼭 붙어 있으니까 아니 윤석열 남편 세력에 권오수 경제 세력에 언론 플레이 세력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도려내야 돼.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뭘 잡혔을까요? 뭘 잡혔을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 되는 모든 길을 김건희 씨가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 만나라, 누구 또 소개해주고 어디 가보고 뭐 천공을 만나든 아니면 명태균을 만나 이 모든 일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건희 씨가 주도해서 했을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 내가 김건희 말 들었더니 대통령까지 되네. 그러니까 본인은 자질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그게 김건희 씨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뭘 몰라요.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럼 뭐 김건희 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망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 김건희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뭐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제 추측이 맞다면 아 협박이라기보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 대통령이 됐는데 내 말 들어야지. 당신 그렇게 하다 망해. 내 말 들어야 살아.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 전 국감에서 정확하게 그랬거든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하지만 사랑은 모르겠다. 야,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또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공사후보지. 저는 몇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 윤석열 개인 자신이 워낙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 인간적인 자립이 안 돼 있는 사람, 거기다 공범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범이라는 뜻은 뭐냐면 끊임없이 뒷배를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쌓이고 나니까 결혼할 때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쌓여져 있는 지금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쯤에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오랫동안 당하다 보면은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서 저는 그게 근데 지금도 그건 뭐냐면은 아니 적어도 검찰총장 출신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이런 도의를 못해서 기소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정도로는 알아야 되는 게 일반 공정과 상식을 안 가져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존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지. 낮은 자존감, 공범, 두려움. 네, 낮은 자존감, 자립심도 없고 예. 공범, 그다음에 두려움. 제가 사실 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저렇게 꼼짝 못할까. 오늘 김진 의원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많이 정리가 되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파삭하게. 그러니까 남녀에도 항상 권력관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김 의원님 팬이 진짜 많이 계시네. 여수 밤바다님께서요. 아까 화나셨다 진심했더니 아직 진짜 화 안 나심. 아직 진짜, 화 진짜 화나면 안경 한번 만지심. 아 맞아요. 그거 안경 한번 만지시면 진짜 화나시는 거구나. 여수 밤바다님은 정말 김진 의원님 확실한 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뭐 웃으면서. 예. 아, 또 웃으면서 내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근데 정말 우리의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고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아도 좋은데 우리한테 모멸감만큼은 저가 왜냐면 저는 솔직히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저기까지 간 이유가 탄핵까지 간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굴욕감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예. 아, 우리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적어도 박근혜는 이러지는 않을 줄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때 7년 전에 한 10배 정도의 모멸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완전 시궁창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김 의원님 나와주셔가지고 아주 우리가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으면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김진 에어컨. 웃으면서.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예. 반가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김진 의원님과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한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부에서는요. 요즘에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기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진짜 기자.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네네. 예. 네. 우리 이명수 기자 또 요즘에 활약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 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수 기자. 유튜브 저널리스트들. 예.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기자란 무언가, 제가 평생 기자로 살았지만 언론이란 무엇인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요새 보고 있으면 제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탐사 기자들. 예. 네. 교수님도 이제 논문 새로 쓰셔야 될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저널리즘의 전통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저널리즘은 사실은 저널리즘을 치지 않고 지금도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무슨 저널리즘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은 정보 전달과 뉴스를 생산하고 나누어줘서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인데, 그 역할을 유튜브가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됐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현상, 시대가 바뀌고 정보 기술의 통신 기술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뀌어진 현상을 현상 자체로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 저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불러야 할지 하여튼 이제 뭔가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이 잘한 일로 꼽아야 되는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선크림 드리기로 한 분 가운데 성함만 하고 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 했던 분이 정경환님이죠. 이분 썼던 글 제가 찾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문맥상 오빠가 누구인지 시험하는 바이든 날리면 2탄이냐?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정말 그렇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최진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